어제 미국 주식에서 이제 가장 조금 상징적으로 빠졌던 종목 타깃입니다. 소비자들이 확실히 좀 움츠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어제 나온 그 실적의 결과였었고 주식은 아주 극렬하게 반응을 했죠. 뭐 타깃 실적도 안 좋다고 하고 뭐 상황이 안 좋으니 경기 침체가 굉장히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 공포를 저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수요가 줄어들겠구나. 사람들이 정말로 어머 경제 안 좋아질 거라고 하던 진짠가 봐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속도가 여기서 다이렉트하게 경기 침체로 갈 만한 미국 소비의 체력인 거냐를 정말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 화물이 뜯어서 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더 여기서 뭐 10% 15% 더 하진 못하겠죠. 근데 무너질 만한 소비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요만큼 공포는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자, 오늘 김효진 위원님과 함께 그러면 큰 그림에서 근데 확률적으로 장이 폭락하는 날 아침에 많이 걸리네. 아 그러게요. 네? 저도 일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금증권 김효진입니다. 묘하게 많이 걸려. 그랬나요? 보통은 제가 그 전날 한 오후 정도에 내일 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고민을 한 다음에 자료를 이제 미리 보내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래서 아침에 자료를 다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제 보내드린 자료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얘기를 갖고 오기도 했고 수정 안 했다 이거죠? 요즘 주식이 이렇잖아요. 하루 이제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저점이 약간 낮춰가면서 이제 빠지고 그러니까, 있는데 오르는 날 2% 빠지는 날 4%.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사람이다 보니 오르면은 조금 좋게 얘기하고 떨어지면 약간 무겁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사실 두 개 다 얘기를 갖고 왔거든요. 두 개 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지 네, 않을까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예. 네. 제가 한 절반 정도는 물가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고요. 절반 정도는 소비에 관한 어제 또 타깃이 엄청 많이 네. 빠졌던데 소비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가와 소비. 네네네. 네. 첫 번째 차트부터 보시겠어요? 네. 일단 물가는 물가 이야기 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난 제가 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못 나왔었는데 물가가 3월 대비해서 4월에 물가가 좀 낮아졌잖아요. 제가 만약에 나왔으면 물가는 제가 볼 때 잡혔다라고 얘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 개 차트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차트는 뭐냐면은 저 왼쪽 위에 영어로 스티키 프라이스 CPI라고 써 있는데 좀처럼 바꾸지 않는 항목들만 따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휘발유 가격이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버스비는 사실은 이게 그냥 뭐 유가가 일부러 오른다고 버스비가 뭐 10원씩 오르고 이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안 바뀌죠. 몇 년에 한 번 바뀌는 거죠. 네, 통신비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 보험료도 저희 그러니까 보험사에선 하지만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그렇죠. 월세 같은 것들도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막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티키하다. 예, 그래서 이제 끈적끈적하다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물가들을 보면은 사실은 작년 올해 초 그러니까 작년 한 중반까지만 해도 이 차트를 보면서 오히려 물가가 그렇게 막 엄청 오르는 거는 난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유가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지만 저 지표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꼬리를 보시면은 최근에 오히려 저희가 그냥 보는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월비도 좀 내려가는 것 같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저 지수는 이제 주황색 선은 전년 동월비고요. 녹색 선은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뭐 유가가 뭐 유가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은 뭐 물가가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고차 때문에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개 정도 종목 품목이죠. 이런 거를 특정 지어서 분석을 하면은 소비자 물가 전망 한 달 한 달은 사실은 이렇게 엄청 많이 안 틀리는 기간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보험료, 통신, 월세, 그러니까 광범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는 8.5%에서 8% 초반대로 내려왔지만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놔도 되는 것이냐, 놀 수 없다. 저런 거는 스티키하니까 한번 오르면 또 한동안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차트를 한 번만 다시 띄워봐 주시면은
한 1990년대부터 한 2020년까지 어떻습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진짜 관리 잘했네. 관리를 잘한 건지 관리도 잘하기도 하고 물가 상승률이 대체적으로 뭐 낮으면 1% 높으면 4%였었기 때문에 저런 거 이렇게 퉁쳐서 뭐 2%에서 계속 가져갈 수가 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런 것들도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970년부터 1980년도까지 보니까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네. 저 때는 이제 우리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네. 이제 부르면서 이제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물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인플레이션 네. 시기니까 저 때 어지러웠었고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제가 물가 이야기를 한번 좀 쭉 풀어서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70년대는 정말 대혼란의 시기였죠. 유가도 오르고 뭐 하나부터 열끝까지 물가가 오르는 이제 그런 시기였었죠.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네. 돌아가 보면은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 연설이 그래도 좀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파월 의장 이야기한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첫 번째는 물가가 그렇게 쉽사리 잡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우리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경제 연착륙을 최선을 다해서 유도를 하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물가 같은 거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저 아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물가들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물가를 아무리 이제 안정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하나 더 물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혼자 계산한 거여서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볼 때 전월비도 보지만 전년 동월비 숫자를 주요 지표로 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8.5%보다 더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네. 높은데 전년 동월 대비니까.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시장이 지금 약간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 이제 해외여행 계획들 정말 많이 짜시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짜시는데 정프로님 혹시 1년 전에 비행기 가격 기억하시나요? 1년 전이요? 네. 그거 찾아본 적이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든. 찾아본 적이 없는데 기억이 날리고. 기억이 모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3년 전 가격하고 비교하시지 뭐 그렇겠죠. 않나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1년 전 물가 지표를 가지고 모멘텀, 이게 물가가 됐던 경기가 됐던 1년 전에 요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증가율이 이만큼이니까 좀 낮습니다. 좀 좋습니다. 아니면 1년 전에 요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좀 낮기 때문에 지금 좀 못합니다.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어요. 해석에 큰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네. 1년 전 비행기 가격하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 가격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1년 전에는 전혀 소비하지 않던 것들도 지금 우리가 소비에도 들어 있고 물가에도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5만 가지가 들어 있는 게 물가 지표고 생산 지표고 이런 것들인데 네. 이게 1년 전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이제 완화될 겁니다. 더 둔화될 겁니다. 이야기하는 게 좀 맞나 싶어요. 아주 대표적인 게 물가입니다. 네. 그 차트를 한번 띄워 봐 주시겠어요? 이게 하늘색 선이 전년 동월비, 그러니까 1년 전하고의 물가가 어땠는지를 계산해 놓은 차트이고요. 남색 선은 제가 3년 전 대비해서 물가가 어떤지를 계산한 거예요. 네. 처음부터 보실까요? 70년대부터 팬데믹 전까지는 좀 다르게 가기도 하지만 큰 괴가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1년 전 대비한 물가는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3년 전하고 대비한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이게 제가 좀 뒤에 추정치를 넣어놨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3년 전 대비한 물가는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3년 전 물가 어차피 연준도 1년 전 물가를 보고 근데 왜 중요한데요? 3년 전 물가가 제가 볼 때는 기대 심리에 영향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 연준이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7%가 되면 이제 됐으니까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하는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다라고 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인플레이션이 가격이 이제 쭉 떨어지는 걸 우리가 오랫동안 봤잖아요. 네. 오랫동안 보다가 지금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네? 그래서 되게 어리둥절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70년대
진짜 물가가 하나부터 10까지 막 오르는 것들을 대충 눈으로 보셨잖아요. 70년대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날뛰었던 되게 대표적인 시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설명드리죠. 내년에, 그러니까 다음 달이, 그냥 다음 달이라고 하십시다. 다음 달에 국제 유가가 갑자기 막 종전이 돼서 60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유가가 그러면 퉁쳐서 한 50% 떨어졌으니까 휘발유 가격도 50% 떨어지고 거기에 연동되는 소비자 물가도 그 항목은 50%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살아난 상태에서 유가가 50%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퉁쳐서 한 30%밖에 휘발유 가격도 안 떨어지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소비자 물가도 안 떨어져요. 이건 제가 떨어질 때를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차피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오를 때 아우 골치 아프죠. 오를 때는 유가가 만약에 100에서 이러면 안 되겠지만 150불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휘발유 가격은 50%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휘발유 가격은 더 올라 팔이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전에 그런 차트 보여드렸을 거예요. 국제 유가가 100에서 110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이 한 3, 4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5불입니다. 이게 괴리가 너무 커요. 못 실어 오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이 비싸질 거라고도 소매상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을 얹어서 팔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드려드렸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 물가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거는 휘발유 도매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매가요. 소매가는 네. 어쨌든 아 뭐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치면 그중에 우리나라는 뭐 한 50원 이상이 아마 네, 네. 세금일 거고 그러니까 50원 중에 뭐 꽤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전체 소매가에서는 오르는 폭이 훨씬 낮을 거 아니에요. 훨씬 낮기는 하죠. 그런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차트가 있었으면 참 네, 말씀드리기 편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팬데믹 때 유가 마이너스 갔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100불까지 올라오면서 소비자 소매 휘발유 가격도 이제 올라왔겠죠. 올라왔는데 휘발유가 국제 유가가 만약에 100% 오르는 사이에 네. 휘발유 가격도 100% 정도나 한 110% 정도 올라야지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훨씬 큰 폭으로 올랐어요. 네. 휘발유 가격이? 네, 훨씬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요? 혹시 적게 네. 오르지 않았어요? 네, 훨씬 큰 폭으로 올랐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은 지금 물가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산수로 얘기해서 몇십 프로 올랐다, 몇 프로 빠졌다. 산수로 어느 정도 그래도 예측치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었어요. 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깨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계속 승수라고 할까요? 뭐 알파라고 할까요? 이런 걸 계속 곱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뭐는 1이 충격이 갔는데 결과는 자꾸 1.1, 1.2가 나오는 시대로 바뀌지 않았을까를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되게 걱정을 하고 있고 네. 연준위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왜 3년 전 물가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비행기 값이 막 두 배씩 올랐어. 이거 계속 이럴 건가 봐. 그러면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가격을 얹고 사람들도 비싼 가격에 이제 소비를 하고 이제 이런 패턴들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걱정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앞에 이제 스티키 프라이스도 말씀드렸고 3년 전 정말 평소에는 저도 처음 계산해본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이유 자체가 물가가 하반기에 낮아질 거예요. 전년 동월비 물가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 반응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막 올라갔던 때의 주식의 밸류에이션과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때의 밸류에이션은 다르겠죠. 네. 네. 그래서 시장 반응은 있겠지만 뭔가 저 물가가 낮아지는 것 같고 연준의 정책이 약간은 톤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냐. 저는 그 가능성은 이제 높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연준에 대해서 물가를 그만 올릴 수도 있어라든지 아니면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면은 급격하게 후퇴할 수 있어라는 그런 기대하지 마라. 그런 기대를 저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정책들을 많이 패턴들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나오는 지표들이 그렇게 정책이 안 나오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정책을 하다가는 물가 때문에 더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으니 오히려 지금 좀 강하게 나가는 게 나중에 코스트가 더 적겠는데 라는 쪽으로 시장이 아니죠. 경제도 그렇고 올해 이후에 한두 달 사이에도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적어도 주식시장을 보면서 연준이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금리 올리는 거 속도를 늦추거나
연기를 해야 되겠네. 이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예, 만약에 이게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저희 뭐 거창한 말로 신용 시스템, 뭐 크레딧 시스템에 영향이 있다라면 그렇겠지만, 이거 어제도 되게 많이 빠져서 이런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식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외환 시장도 굉장히 요동쳤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뭐 채권 시장에서의 부도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빅스 같은 거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국가들의 CDS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가의 하락폭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 그래서 CDS라는 게 국가 신용에 더해지는 가상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안하면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S 부도 그 국가의 부도 확률을 우리가 올려서 거래하기도 하고 이제 내려서 거래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주가가 하락하면 흔들릴 법도 한데 그다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연준이 좀 물가 같은 거를 보면서 정책을 집중해 나갈 가능성. 아니 거기다 또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별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네, 이게 나중에는 뭐 이게 이렇게 건전한 상황이 계속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네.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건전성 관리를 2008년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뭔가 하나 두 개는 조금 탈이 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네. 여기까지만 만약에 들으셨으면은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네. 있다라는 얘기. 얘기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4페이지 차트가 사실은 오늘 가장 제가 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차트예요. 앞에선 되게 안 좋다고 하더니 여기서는 괜찮다고 하는 차트가 아니고 이 차트 좀 냉정하게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미국 주식에서 이제 가장 조금 상징적으로 빠졌던 종목 타깃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 그러니까 비용 부담도 있는데 세일즈도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확실히 좀 움츠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가 어제 나온 그 실적의 결과였었고 주식은 아주 극렬하게 반응을 했죠. 미국이 정말로 소비를 줄이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럼 차트 보시기 전에 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네. 올해 초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금 어땠냐면은 금리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뭐 보통 사람이라면은 뭐 대출이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금리 오르는 거 이렇게 되게 타격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분들은 이제 모기지를 되게 달달이 많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기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월세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휘발유 가격 많이 올랐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식은 빠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황들만 놓고 보면은 미국 소비가 보조금 효과도 끝났으니까 줄어야죠. 줄어야지 정상이죠. 그럼 요 이야기를 듣고 저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갖고 왔어요. 맨 위에 하늘색 선이 뭐냐면 전체 소매 판매하고 외식을 합한 겁니다. 저 코로나19 이후에 후 꺼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보조금을 주면서 한 20% 점프업을 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조금씩이나마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까만색 선이 뭐냐면 휘발유는 뺀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거는 이렇게 빨리 못 줄이고 휘발유를 많이 넣으면서 소비가 는 거 아닐까요? 까만색 선이 그 선인 거예요. 휘발유 뺀 거 어떻습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 리오프닝이 됐으니까 갈비 한 번씩 먹은 게 아닐까요? 그것까지 뺀 거, 식품과 휘발유를 모두 뺀 것이 맨 밑에 있는 남색 선입니다. 뭐 그 위에 선만큼 막 엄청 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줄지 않고 있어요. 저런 선들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게 맞나. 여러 정황들은 소비를 줄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이게 뭐 사실 보조금을 얼추 쓴 다음에 그때부터 소비가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전망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갑자기 100만 원씩 받을 때랑 그 보조금을 다 썼을 때의 소비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게도 소비를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임금이 팬데믹 이전하고 대비하면은 뭐 서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 40%까지도 올랐고
별로 상관이 없어야 되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들도 한 10% 15%씩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들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비용들은 올라가는데 월급으로 어느 정도는 이거를 만회할 수가 있어요. 만회할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초과저축. 초과저축인데 저 꼬리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은 미국의 저축률이라는 거는 뭐 한 8%에서 한 15%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왔는데 저축 취소 쓴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예, 여기 부분이요. 코로나19 이후에 돌아다니지는 못하는데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제 초과저축이 이만큼 쌓였던 거죠. 근데 쌓였는데 지금 저 저축률을 보시면은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네. 저축은 다 썼네요. 그럼 소비가 줄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거를 오늘 너무 머리 아픈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적분해서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네. 저거는 저 시점에서의 저축률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축률이 올라갔다가 저축률 자체. 그러니까 지금 3월, 4월의 저축률은 제자리로 내려왔지만 예전에 못 쓴 돈들이 통장에 좀 있는 겁니다.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이연돼서 나타나고. 예,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저축률이 계속 올라갈 때처럼 막 흥청망청 쓸 수는 없죠. 그런데 정말로 통장에 있는 돈이 나 이제 간당간당 하니까 예전처럼 이제 갈비는 한 달에 한 번씩 먹어야겠다. 아이폰은 뭐 3년에 한 번씩 사야겠다라고 돌아가야 될 정도로 통장에 돈이 없냐라고 하면 그런 상황 아니다라는 거고 이 뭐 초과저축 이런 건 저희가 추정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추정을 해보니 미국의 가계에 2.5조 달러 정도의 초과저축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평상시 대비해서 네 이제 산수로 해보면은 월급으로 그러니까 100만 원 월급이었던 거 지금 115만 원 정도 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로 쓰고 있는 거고 이거를 뭐 저축을 2.5조 달러 한 달에 톡 털어서 쓰진 않을 테니까 저희가 볼 때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 말 정도까지도 소비가 그렇게 양적으로 되게 줄어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소비를 조금씩 헐어서 쓴다라고 보면 그리고 최근에 오늘 그 차트를 갖고 왔으면 좋았겠네요. 최근에 미국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급증해가지고 굉장히 이슈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이제 뭐 3%씩 이렇게 늘려서 썼다라고 한다면 10% 15%씩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더 긁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고 저축률이 제자리인 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안 그렇으면 계속 이제 신용카드도 안 써도 될 만큼 돈이 풍부했었을 테니까. 근데 저축률도 제자리로 낮아졌고 뭔가 가격들이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기는 써요. 그런데 뭔가 신용카드조차 안 쓰고 저축도 다 썼고 이런 상황인 거냐. 라고 하면은 소비가 줄겠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뉴스로 보는 거는 소비를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전히 통장에 남아있는 돈들 그리고 사실 쓰던 가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줄이기가 쉽지 않죠. 예, 지난 2, 3년 동안 쓰던 가닥들이 있다 보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타깃을 안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은 미국 소비 얘기 너무 오랫동안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이 전 세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냥 혼자만 따져도 한 3, 40% 되죠. 예, 그래서 전 세계 수요라고 프락시에서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 어제 엊그제 파월의 연설 최근에 나오는 지표 기업의 실적들을 모아서 봤을 때 물가가 좀 쉽사리 꺾이기는 어렵겠다. 그런데 연준이 혹시 파월 풋을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고 연착륙에 굉장히 자신이 있어 했었으니까 연착륙을 될 수도 있으니 그걸 한번 기다려보자 해서 엊그제 파월 의장 입에서도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업무입니다. 어려운 미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점점 뭐 타깃 실적도 안 좋다고 하고 뭐 상황이 안 좋으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 공포를 저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는 나스닥만 빠진 게 아니라 다우하고 S&P도 거기에 비슷하게 그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빠진 거죠. 네. 이제 정말로 수요가 줄어들겠구나.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경제 안 좋아질 거라고 하더니 진짠가 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정말로 안 좋아요. 방향은 좋아지기 어려워요. 좋아지기 어려운데 속도가 여기서 다이렉트하게 경기 침체로 갈 만한 미국 소비의 체력인 거냐를 정말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쓰던 가닥대로 올해 말까지 그리고 1년 후까지도 쓸 수 있을 만큼 지금 곳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고용 지표 같은 걸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실업률이 그쵸. 조금 올라간다든지 뭐 네. 그런 모습이 나오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침체 쪽으로 이제 걱정들이 갈 수도 있죠. 그러면 더해서 놓고 보면은 뭔가 방향들은 되게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를 진짜 시나리오 안에 요즘 뭐 몇십 퍼센트 확률, 몇십 퍼센트 확률 막 이런 거 나오던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더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6개월 안이나 1년 안에 경기 침체 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음흠. 이런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네, 높지 않으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조금 좋은 지표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은가 봐서 올랐다가 또 좀 안 좋은 거 나오면은 떨어졌다가 요즘과 같은 행보들을 당분간은 좀 지속할 만한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소비와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 없어 사람들이 조금 걱정하게 된 이유는 저 까만색 선을 먼저 보시겠어요? 까만색 선이 미시건 대학교에서 서베이를 해서 집계해서 발표하는 소비 심리 지수입니다. 제가 좀 선이 좀 지글지글해서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쳐왔는데 지금 언제까지 빠졌냐면은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을 때만큼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요. 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들 보면은 겉봐 타깃 주가 25% 빠진 게 이유가 있다니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거를 굉장히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정말 실제 소매 판매랑 같이 그려서 왔습니다. 소비 심리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소비할 거야를 서베이하는 거기 때문에 얼추는 같이 가는데. 꽃같이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보면은 실제 소매 판매보다 소비 심리 더 좋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저거 주가랑 그려보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땐 닷컴 붐이었잖아요. 사람들 기분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소비하는 것보다 소비 심리는 더 좋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5, 17, 19 거기 써 있는 데를 눈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11이라고 써 있는 데를 눈으로 보시겠어요. 어우 소비 심리만 놓고 보면은 리만이 또 터졌나?라고 할 정도였겠지만 소비는 어떻습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빠진 날 저 소비 심리를 보면서 이제 시작인가봐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냉정한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원래는 하나 뭐 물가면 물가, 소비면 소비 이 얘기만 드리면 더 이해하시기 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도 한쪽에서는 물가를 신경 쓰면서 한쪽에서는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지는 않는지를 신경 써야 되는 네. 상황이 되었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숫자들은 낮아지겠지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안 꺾일 가능성도 있고 연준도 후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소비와 관련돼서는 방향이 좋지 않습니다. 부담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소비 심리 지수도 안 좋았지만 실제 뭐 초과 저축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초과 저축이 있는데 소비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의 소매 판매를 증가율 말고요. 그냥 금액으로 보면 어떠냐. 차 띠고 포 띈 여러 가지 지표를 보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지러운 뉴스와는 달리 소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초과 저축을 좀 브렉다운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유층 어차피 저축이 쌓여 있는데 더 초과됐는가 아니면 미국의 중산층 이하는 사실 예금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보조금이 왔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대부분 소진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중산층 이상에서 부유층의 초과 저축이 굉장히 많이 포션으로 늘었다면 이거는 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없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불 있는 사람이 110만 불 있다고 소비를 늘리지는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땐 저 초과 저축을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어떻게 늘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좀 반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저희야 금융을 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뭐 복지 제도라든지 그리고 이런 팬데믹이 터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했었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이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저들 보면은 김 프로님 이야기하신 대로 부자만 결과를 놓고 보면 부자만 더 부자 됐어요. 네. 저소득층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축률을 보면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10분위로 나눠서 제일 10분위 소득이 하위 10%이신 분들은 사실 저축이 빵이었어요. 네. 제가 그냥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 빵이었는데 지금 저축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저소득층으로도의 저축률도 개선됐다라는 게 요즘 나오는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 그러니까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저축이 훨씬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저소득, 그러니까 뭐 중간 이하는 저축이 하나도 없는데 위에만 저축이 있어서 소비가 늘 수 없는 상황이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봐도.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 사실 저도 이제 소비 심리 같은 지수 이제 딱 가지고 나와서 이거 보세요. 사람들 소비 심리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라고 타깃 주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빠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좀 이렇게 덜 고민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뜯어서 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더 여기서 뭐 10% 15% 더 하진 못하겠죠. 근데 무너질 만한 소비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요만큼 공포는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자꾸 좀 그러니까 리오프닝으로 인한 일시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집중된 효과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소비에서요. 네, 그런 그래서 것들도. 이제 월마트니 뭐 타켓이니 베스트바이 이런 데들이 구멍이 확 나는 거죠. 아, 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경제 지표가 참 다양해서 저 소매 판매는 제품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에서 서비스 소비는 그닥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예. 오, 그것도 유해네.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철벽 방어가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저거를 예. 사실 우리가 미국 분들이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뭐 전체로 보고 뭐 휘발유도 빼고 보고 뭐 이렇게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을 되니 아, 그럼 이걸 빼면 좀 얘기가 다른 거 아니야? 저걸 빼면 얘기가 다른 거 아니야? 그걸 계속 하다 보니 이걸 빼도 저거 빼도 사람들이 돈이 여전히 있구나. 소비를 하네. 그러면 네. 저도 내년 말, 내후년 초 이거는 기간을 특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아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어렵겠구나로 많이들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기울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럼에도 소비가 지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냐면 한 가지 변수는 네. 그 소비가 줄지 않는 한 가지 변수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집값은 어떻게 되는데 집값은 아직 급전직하 빠지지 않았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어차피 자기의 어떤 홈 에코티 그러니까 자기의 집값, 자기 분의 어떤 에코티가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그렇죠. 네.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상승의 모멘텀 자체는 줄었을지 언정 지금 절대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주택 관련해서 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내놓은 지 90일 안에 팔린 집의 비율 뭐 이런 네, 것도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집 비싸. 저 가격에 누가 사. 이거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놓으면은 팔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이 지금 더 적고 살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는 주택가격 하락보다는 경기 침체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정도 지표들이 쭉 있잖아요. 네. 우리 위원님이 보실 때 이후에 저 지수는 하락 쪽에 더 강하게 무게를 두십니까? 아니면 저 아마 몇 주 전부터 반등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와 주가가 반등했나 봐 이런 건 어려울 텐데 충분히 싸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거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물가도 꺾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는 이제 계속 될 테고 소비도 여기서 막 10% 15% 늘다가 2, 3% 늘면 사실 모멘텀이 둔화된 건 맞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올해 내년 초 정도의 경기 침체 불가피합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싼 게 아니죠. 나중에 PQ가 더 줄어들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계산한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는 1년 안에 경기 침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소비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향후에 더 추가 하락 가능성 있지. 그런데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점점 싼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효진 위원관 요 정도 그러시죠 하고 네. 또 다음 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 정확한 분석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